JW 중외 제약이고요. 매수가는 36,200원, 비중은 30%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. 앞으로 계속 모아가고 싶은데 괜찮을까요? 라고 연락을 주셨어요. 일단 오늘 1%대 반등이 나오고 있고, 뭐 최근 전해진 소식으로는 항암세포 치료제 개발과 관련돼서 이슈가 있긴 했습니다. 주가가 크게 반응해주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, 그래도 일부 제약바이오주들 최근에 이슈와 함께 높은 상승 보여줬었잖아요. 네네. 이 종목도 해당 흐름 동일하게 이어갈 수 있을까요? 네,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평당가가 낮다면 편안하게 좀 들고 갈 수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지금은 우리 저항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저는 매수보다는 뭐 중장기적인 홀딩보다는 시세분 출시, 저는 단기 저항 때 돌파 못하면 좀 매도 의견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어쨌든 우리 JW 중외제약 종목에 대한 차트를 좀 보도록 하면요. 지난 작년 7월달, 8월달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과거의 매물대를 돌파하는 슈팅자를 만들었을 때 저점 가격 24,000원에서 한두 달 만에 100%의 시세 분출 이력이 있었고요. 그 거래량 터졌던 캔들의 눌림목까지 한 번 더 뺐다가 눌림목 구간에서의 매수 기회를 주고, 그리고 이번에 얼마까지 약 38,000원 정도까지의 이제 단기 상승이 만들어진 모습이 되겠습니다. 자, 근데 이 종목이 이 38,000원짜리를 과거에 이탈하고 그리고 38,000원짜리를 저항받았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 38,000원짜리를 어떻게 하면은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매물대를 돌파하면 단기 시세 분출 가능성이 높지만은 지금은 이 38,000원 그리고 36,000원의 우리 시장님 평단가가 자 매수하기 좋은 가격인가에 대한 물음에 과거에 지지받았던 자리를 이탈했다. 그리고 그 이탈했기 때문에 그 저항대를 돌파 시도하는데 그 가격대를 돌파 못하면서 이제 여기를 저항 구간으로 지금 벌써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째 저항받고 낙폭을 확대한 과거력이 있기 때문에 자, 이 종목의 반대로 우리가 저점에 잡았다라고 가정하고 24,000, 25,000원의 물량을 쥐고 있다면 이 종목이 바닥이기 때문에 더 보유하셔도 좋다라고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. 지금은 우리 신간의 평당가 그리고 38,500원 정도까지 올라오면 이 저항대를 특별한 이슈로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는 한 저항받을 것을 예상하면서 비중을 줄이시고요. 그리고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자 이번에 밑꼬리 달고 반등 나온 29,000원 캔들 그리고 과거의 저점 다진 이중 바닥의 구간인 25,000원 부근까지 빠지면 25,000에서 29,000 수준의 조정 구간에서 내가 물량을 모아가겠다. 그리고 이 박스권 상단 가격인 30,000원 중후반 가격대까지 올라오면 저점 대비해서 몇 프로 수익입니까? 20%, 30% 많게는 25,000원에서 38,000원까지 13,000원 정도 되니까요. 40% 정도의 안전한 수익을 어디서부터 바닥에서 노려볼 수 있다면은 이런 타점들을 잘 전략을 다시 세우셔가지고 재공략 기회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 저항 라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38,000원까지 올랐을 때 일단은 일부 물량은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